그 아이디어가 얼마의 이익을 벌어줄까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그 계산할 줄 아는 것을 보니까 회사에서 큰 영향을 미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보편 타당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과 동시에 회사 회전율이 100% 전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요게 왜 그렇게 하는지랑 그 다음에 업계 평균 대비해서는 네. 높은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낮은 것 같긴 한데 네. 100%라고 하는 거는 네. 평균 보유기간이 1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당연히 업계는 그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대충 저희와 비슷한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이 유명 기관들은 1년보다 좀 짧아요. 한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 정도? 네, 2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냥 유명한 펀드들은 한 3, 400%. 그러니까 분기마다 바꾸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바꾸고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바꿀까요? 근데 거기가 포트폴리오를 아예 뒤집어 엎는다기보다는 네. 비중 축소 확대를 막 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니까 분기마다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월마다 확인을 해가지고 잘 나올 거 팔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편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정말 고객의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회전을 해야지 수수료도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그 증권사라면. 네네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통 운용사라서 네. 운용사는 증권사에게 줄 수수료가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꼭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처음에 입사를 해서 쭉 배워가는 과정이 일반적인 공모펀드는 네. 이 코스피를 추종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래요. 그렇죠. 규정이 그러니까 코스피가 어떨지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야 되고 전 종목을 다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오고 안 좋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는 전혀 추종 안 하고요. 추종할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헬스케어, 미디어, 콘텐츠 이런 것밖에 투자 안 하니까 코스피랑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종목을 이제 10개밖에 안 하니까 근데 그 10개가 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런 게 아니니까 당연히 추종하지 않고 저희는 그거를 오랜 기간 묵혀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회전율이 타사들보다 낮은 거고요. 근데 그러면 장기 투자한다면서 왜 1년밖에 안 갖고 있냐?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3년 이상을 예측할 때에만 투자를 해요. 근데 3년을 예측했는데 주가가 3년치를 이미 땡겨서 올랐어. 그럼 무턱대고 3년 기다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당연히 올랐으니까. 저희 SM 투자할 때도 3년 이후에 재무제표를 다 그려놨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 한 2배 정도 오르겠다, 3년 후에. 그런데 6개월 만에 3배 오르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6년 후는 나 모르겠거든. 그래서 이제 팔아버리는 거고. 그래서 1년 이내에 보통 주가가 다 반응을 해요. 우리가 틀렸건 우리가 맞았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합해보다 보니까 네. 보유기간이 1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창업일에 한 번도 팔지 않은 주식도 있다면서요? 창업한 지 몇 년 되셨죠? 2013년. 네. 그래도 한 9년 정도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3년에 바로 산 주식을 아직까지 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네네. 그 중간에 이제 하는 동안 샀는데 네. 한 번도 안 판 주식들은 있죠. 물린 건가요? 아니요. 그 주식은 네네. 되게 많이 번 주식이에요. 되게 많이 벌었는데? 네, 되게 많이 벌었는데 더 벌 줄 알고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주식은 더존비 지원이고요. 네. 더존비 지원은 저희가 투자한 이후로 15배가 올랐어요. 근데 15배 올랐다가 지금 3분의 1 도망갔죠. 그럼 5배인 거고? 5배가 됐죠. 그래가지고 왜 안 파냐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저희는 아직도 15배 났을 때 안 팔았다는 얘기는 그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뭐 처음에 그럼 목표 주가가 15배였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요. 텐베거는 두 배 하는데 두 배하고 다시 봤더니 더 좋아졌어. 또 두 배. 이게 연속되면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배 됐을 때는 좀 더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네. 지금은 어쨌든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 싸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일 대비 저평가라고 생각하니까 가지고 있는 건데 당장은 손실이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네. 그때 15배 안 판 거. 후회하죠. 이빨이 후회하죠. 당연히 후회하죠. 그거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때 팔고 지금 다시 사면 되는데 갖고 있으면서 맞을 필요는 없었죠. 근데 그거 모르니까.
요즘 이제 에이블에 보면 투자 사례로 국경이 조금 뭔가 막혀 있을 때 투자한 네. 세 군데가 모두 성공하셨다고. 뭐 어떤 네. 사례였어요?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막혔던 때는 아닌데 네. 2015년 말부터 16년, 17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사드 미사일 배치라는 이 사안이 있었고요. 그 미사일을 배치했더니 중국 정부는 인정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한국산 물품의 구입이나 한국 문화의 소비를 제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이마트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요? 뭐 다 힘들었습니다.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뭐 롯데마트. 왜냐면 그 외국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구매 많이 했으니까 화장품 회사 되게 많이 힘들었죠. 그다음에 음식 수출하는 회사들 되게 많이 힘들었고 여행사, 카지노 뭐 이런 회사 다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 오는 건 알겠어. 뭐 가지 말라고 뭐 했으니까 안 왔겠지. 근데 그들이 해외 여행을 안 가는 걸까? 우리나라를 안 오는 걸까? 그렇네요. 어딘가 우리나라 안 오면 딴 데 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 보면요. 어디 많이 갔죠? 여행으로? 제주도. 그렇죠. 1년에 몇 번씩 가시는 분도 있을 만큼 제주도를 많이 갔어요. 그렇죠.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죠. 거기를 못 가니까 이제 가는 건데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됐고 해외 투자를 어디를 했었냐면 첫 번째는 태국의 공항에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 땅덩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워요. 중국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해안가 사는 사람들. 북경이나 상해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제일 가까우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륙 쪽에 사는 사람 어디가 제일 가깝냐? 태국이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 아 우리나라 못 가겠어? 태국 가겠구나. 태국 많이 가면 태국 공항 그냥 돈 벌겠죠. 앉아서. 네네. 주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 오면 어디 갈까? 어디 갈까요? 제일 가까운 데가 우리나라 말고? 일본? 일본. 일본 엄청 갔어요 그때. 네네. 일본 가니까 어디가 잘 되냐? 면세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면세점 또 대박 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제주도 많이 갔죠. 네네. 해외여행 못 가면 내국 여행을 가겠죠. 네네. 근데 제주도는 뭐 타고 가요? 제주항공? 그렇죠. 보통 대한항공 아시아나보다는 이제 저가항공 많이 타잖아요. 네네. 가까우니까. 중국에도 저가항공사가 있어요. 내륙만 많이 다니는. 그 세 개에 투자를 했더니 일반적으로 여의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2015년에 중소형주 막 다 오르고 돈 되게 잘 벌릴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터지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국경 막혀버리고 중국 소비가 안 되면 사실은 B2B밖에 안 남은 건데 B2C 소비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할 게 없는 거예요. 몇 년간. 근데 저희 입장에선 보니까 이거는 해외 투자자의 마인드로 바꾸기만 하면 어느 문제가 지정학적으로 발생하더라도 투자 기회가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해외 주식 비중이 되게 많이 늘어나 있죠. 저희 회사에서.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뭔가 투자에서 연결고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렇죠. 이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사자. 그게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이면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연결해서 하게 된다면 이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돈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주가 올라요. 네. 저희는 그걸 먼저 찾는 것뿐이고요. 그럼 대부분 시장 참여자가 코로나의 과학적 근거 확산세를 모니터링하며 투매에 이어갈 때 또 대표님 회사에서는 과거 간염병 사례를 관찰하고 네. 투자를 했다고? 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이 집콕, 비대면 관련해서 좀 생각을 잘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한 2년 됐나요? 2년 전에. 2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코로나가 막 퍼졌어요. 네. 다들 마스크 쓰고 밖에 집 밖에도 안 나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지속될 건가? 네. 아니면 어떻게 바뀔 건가? 일상으로 돌아올 건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니까 네. 이런 감염병이 항상 있어 왔고 그렇죠. 항상 극복이 됐어요. 네. 신종플루라는 것도 있었고요. 메르스라는 것도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만. 그다음에 예전으로 가면 흑사병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극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극복이 되겠다고 우리는 베팅해야 되겠다. 그러면 평생 마스크 쓰면서 줌으로 대화하길 원할까? 아니요. 아니면 해외를 나갈 수 있을 때 외부 모임이 생기게 됐을 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해외여행 가서 디즈니랜드 가는 걸 좋아할까?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지금은 얘기하기 쉬운데 네. 그때는 그러지 않았고 그렇죠. 막 공포 분위기였죠. 평생 이제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오지 않을 거다. 앞으로는 모두 비대면으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랑 반대로 베팅을 한 거고 이거를 맞췄다고 하기에는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 또 하나 주식 투자자로서는 그렇게 되는 주식들은 아주 홀대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비대면 무슨 코로나 마스크 백신 이런 회사들은 너무 좋은 상태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게 계속된다고 해도 그 주식으로 크게 돈 벌긴 어려운 거고. 이미 관심이 다 몰려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컨택트라고 했던 뭐 저희가 투자했던 무슨 디즈니라든지 아니면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안 돼도 그만 망하지만 않는다면 근데 잘 되면 대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컨택트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수익이 좀 난 편이었죠. 그래가지고 책에서는 자본시장은 그 질병의 종식이 아니라 질병의 확산이 정점일 때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다. 아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네. 얘기였는데 사실 이때 더블 D 본다는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이코노미스트 그런 말 하신 분들로 인해서 이제 사실 주식을 안 사신 분도 꽤 있었거든요. 다 이제 갖고 있던 분들도 팔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안타깝게도 저희가 틀린 것은 코로나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맞아. 저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한 1년 이내에 끝날 거라고 봤는데 안 끝난 건 저희가 틀린 건데 확실히 맞은 것은 코로나가 괜찮아 일상생활로 우리 돌아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긴 것만으로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거는 감염병의 사례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궁금한 게 다음에도 전염병이 한 번 또 올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직 그렇죠. 저희가 삶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네, 네. 앞으로 한 60년 남았나요? 와, 최소 두세 번 올 텐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한 번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어쨌든 처음에 폭락하겠죠. 네. 근데 그때도 지금과 그러면 똑같은 뭐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확산되면 많이 폭락했을 때 그냥 사면 돼. 이렇게 될까? 어떻게 좀 이어질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2020년 코로나로 주가 폭락한 게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렇죠. 아, 주식을 이럴 때 사야 돼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죠. 인간은 빨리 까먹고요. 반복을 네. 똑같이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도 사실 주식시장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잠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리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때까지는 주식은 안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네. 뭐 모든 사람이 주식을 다 하니까 너무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게 주가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코로나 때는 1,400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 났어요, 코스피가. 근데 지금 3,300까지 찍었으니까 반토막이 날려면 1,600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2,400이잖아요. 30%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골이 깊을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표님의 투자 방법을 정리하는 멘트 같은데 주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주변을 잘 관찰하면 된다. 물론 단순한 관찰이나 아이디어로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 사고를 투자 관점으로 바꾸는 주식의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고 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숫자 바꾸면 되나요? 제가 실생활에서 관찰을 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실생활에서 뭐 네. 지금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아, 요새 이런 캔커피를 많이 마셔. 그러니까 나 이거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그 피터 린치의 실생활 투자 법칙이 이제 좀 잘못 퍼진 사례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책을 재밌게 쓰려다 보니까 아, 내 부인이 스타킹을 신었는데 좋더라 그래서 사서 100배가 낫다 뭐 10배가 낫다 던킨 도넛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당연히 그거를 여기 보면 이게 회사가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랑 동서식품이 둘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미국 회사 스타벅스를 살 거냐 동서식품의 모 회사인 동서를 살 거냐 아니면 이 깡통을 만드는 회사의 뭐 삼강글라스를 살 거냐 이런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깡통 블랙커피가 몇 개 팔릴 거냐고 몇 개 팔려야 걔네한테 얼마의 매출이 발생하고 그 몇 개를 파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익은 얼마 나고
그것이 이 회사를 크게 바꿀 만한 요인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영업 그 이익이 있으면 그 비중에서 정말 큰 포션을 차지 않는 거고 있는 거면 그렇죠. 중요한 걸 거고. 근데 정말 뭐 5% 미만인 거면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께서 저 이거 네.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저한테 팔았다고 해볼게요. 네. 출연자마다 하루에 커피 하나씩 팔아. 네. 그래서 이거 1,000원짜리라고 쳐볼게요. 장사 잘 되겠는데. 그러면 2,000원을 판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뭐 2,000원 뭐 저 사죠. 그러면 마진이 100%나 남는 훌륭한 사업을 하나 추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김 작가님의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나요? 하루에 1,000원씩 더 벌면? 아무 의미 없을 그렇죠. 의미 없잖아요. 네. 1년에 한 달에 3만 원이면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비중이 작은 거예요. 그 비중이 작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네. 또 하나는 김 작가님께서 아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네. 그래서 난 요걸 팔아야지 하고 이거를 많이 사놨어. 근데 오는 사람마다 아, 나는 그냥 다 삼다수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잘못 생각한 거죠. 나만 이걸 좋아해서도 안 돼. 남들도 좋아하면서 그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야 돼. 네. 또 하나 그러면서 나만 할 줄 알고 아무도 몰라야 돼.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이 이걸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네. 이 밖에 나가서 지하철역에서 판다고 생각했지. 네. 근데 이게 2,000원에 팔아도 잘 팔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팔겠죠. 사람들이 다 이거 팔겠죠. 그러면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안 되거나 경제적 해자가 있어야 되는 건가? 그렇죠. 아니면 시장에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야 김 작가가 있잖아 유튜브로 버는 게 아니라 이 스타벅스 캔커피 팔아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대. 그러니까 김 작가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면 전 모르지만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가치가 되게 많이 올라갔을걸? 이라는 소문이 다 퍼져. 그러면 김 작가라는 사람의 주가는 이미 올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안 올라야 돼.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했을 때 그 네. 아이디어가 얼마의 이익을 벌어줄까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그 계산할 줄 아는 것을 보니까 회사에서 큰 영향을 미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보편 타당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은 아직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지만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 보면서 아, 이 사람 이거 돈 많이 벌까? 아닐까? 어떻게 유튜브 하면은 김 작가님 얼마 벌까? 막 계산하는 게 재미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근데 그 사람한테 억지로 돈 벌려면 꼭 해야 돼. 너 이거 연습해. 재무제표로 막 그려봐. 이거 하면 사실 너무 힘들죠. 내가 지금 내 할 일 하기도 바쁜데 무슨 주식까지 직접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전에 그 과정 가기 전에 본인의 성품과 이 적성이 과연 직접 투자, 기업 분석, 발굴에 맞는지 아닌지를 자문자답해 보는 게 더 먼저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대표님이 이제 종목 발굴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같은데 책에서도 나오는 게 지금까지 쭉 잘 해온 회사여야 하며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고 시장 지배력이 있으며 큰 실패를 하기 어려운 곳, 소비자 위주의 사업을 하는 곳이라면 더욱 좋다. 어려운 산업군의 대표 기업보다 이해하기 쉬운 알짜 기업에 투자하라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뭐 부연 설명 더 있을까요? 너무 잘 썼는데요? 이거 제가 제가 쓴 거인가요? 네.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맞습니다.